산등성이 타고 조심조심 오색 단풍 물들었다. 깊은 계곡, 낙엽은 그리움 따라 흘러간다. 떠나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단풍을 닮아 붉게 타들어간다. 대청봉을 정점으로 세계의 주능선이 뻗어있는 설악산은 위치에 따라 내설악과 외설악, 남설악 등으로 구분된다. 기암 괴석들이 사방으로 펼쳐져 만 가지 모습으로 보이는 남설악. 신선이 하늘로 올랐다는 등선대야. 오금이 저를 정도로 아찔한 절벽에서 사람들은 아슬아슬하게 추억을 남긴다. 다른 산보다 정말 한 폭의 동양화 같이 진짜 아름다운 산이에요. 멋있어요. 하늘 아래 이보다 더 당당할 수 있을까? 이미 지고 없는 단풍의 아쉬움을 바위들이 대신한다. 흘림골에서 출발하여 등선대, 주전골로 이어지는 코스는 한나절이면 충분하다. 신선이 눈을 다 가슴직한 멋진 기암 사이로 낙낙장송이 그림처럼 솟아있다. 산을 붉게 물들였던 가을 단풍은 산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만날 수 있다. 단풍은 어느덧 이곳까지 내려와 사람들을 반기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가까이 하고 싶던 폭포와 계곡물은 추워진 날씨 탓에 인기를 잃었다. 신선이 하늘로 오르기 전 몸을 깨끗이 하고 신선이 되기 위해 등선대에 올랐다는 등선 폭포를 지나다 보면 붉은 치마를 곱게 입은 가을 산을 만날 수 있다. 우리나라 첫 단풍은 설악산에서 시작되어 아래로 아래로 남아한다. 남설악의 주전골은 외설악 천불동 계곡, 내설악 백담 계곡과 함께 설악산 단풍의 최고 코스로 꼽힌다. 단풍 트레킹의 종점인 용소 폭포.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의 한이 서린 곳이다. 시원한 물소리에 놀란 단풍잎. 후두두 떨어져 물 위에 앉았다.
단풍은 해마다 시기가 다르다. 같은 날짜에 오더라도 불타는 단풍을 만날 수도, 마른 잎이 되어버린 단풍을 만날 수도 있다. 용소 폭포에서 약 3km 걸으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탄산약수, 오색약수가 나온다. 톡 쏘는 맛도 맛이지만 탄산 성분과 철분이 많아 위장병과 빈혈에 좋다고 알려졌다. 어디 맛이래? 어떻게 오빠라고 잠시 목을 축이고 난 사람들은 계곡 물길을 따라 내려가며 가을을 만끽한다. 바람결에 춤을 추듯 붉은 단풍이 술렁인다. 타들어가는 목을 잠시 축이라는 걸까? 단풍들이 물 위로 내려왔다. 울긋불긋 색동옷을 입은 산. 노란색은 물풀의 나무와 피나무, 엄나무요. 주황색은 온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그리고 붉은색은 단풍나무, 박달나무가 만들어낸 명작이다. 또 다른 단풍 명소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가? 기암 절벽과 톱날 같은 침봉들 사이로 깊게 패인 협곡. 우리나라 계곡을 대표하는 천불동 계곡에도 가을이 한창이다.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로 한 줄기 폭포가 나타난다. 같은 물이라도 계절에 따라 느낌은 다르다. 한여름, 더위를 식혀주던 저 계곡물은 이제 곧 얼음이 얼고 침묵할 것이다. 그렇게 가을은 흘러가고 있었다. 가을은 나무들의 겨울 채비 기간. 우리나라에서 설악산 나무들은 가장 먼저 겨울 채비에 나선다. 솜니불처럼 폭신한 낙엽이 쌓이고 그곳을 걷다 보면 사각사각 가을이 발 뒤꿈치에 매달린다.
마고 선녀가 승천했다는 비선대. 비가 많이 내리면 비선대 반석 위는 폭포를 이룬다. 비선대를 내려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단풍 명소가 있다. 신라 진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 신흥사. 사천왕문을 지나면 경내에 이른다. 극락보전은 극락세계의 주인공인 아미타불을 주전으로 봉안하는 보배로운 전가. 붉은 단풍처럼 선연한 마음이 경내에 울려 퍼진다. 노란 잎들이 한결 운치를 더하는 커다란 은행나무. 이런 가을 날이면 촉촉한 그리움이 더해진다. 108톤의 청동으로 만든 높이 14.6m의 거대한 청동 좌상. 설악의 마음이라 불리는 통일대불은 1987년에 착공하여 지난 1997년에 완공되었다. 당일 일정으로 설악 정상에 오르고 싶은 사람들은 소공원을 찾는다. 권금성을 오가는 케이블카가 있기 때문이다. 설악동 단풍은 어디까지 왔을까? 신흥사 남쪽으로 우뚝 솟아있는 권금성에 올라보면 알 수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2시간에 걸쳐 산을 올라야 하는 다리품을 줄일 수 있다. 서울에마다 바위가 준지어 있고 그 빛깔이 눈처럼 하얗다하여 설악산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뒤로 북쪽을 향해 위로 향할수록 만추의 설악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둘레가 4km가 넘는 거대한 바위로서 북산만이라 부르며 설악동을 출발해서 약 2시간이면 바위 정상까지 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봐라 고백!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싼 설악산 권금성. 권금성에 오르면 수많은 능선과 계곡들이 어우러진 설악산이 한눈에 펼쳐진다. 저 멀리 외설하게 보이는 것은 울산바위. 설악산은 금강산으로 가던 울산바위의 마음을 붙잡아 앉혔다. 언젠가 산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고목의 마지막 잎은 떨어지고 계절은 또다시 변할 것이다. 불타는 가을. 이 가을이 아름다운 것은 1년에 단 한 번 오는 기다림이 있기 때문이다.